연봉 2억? 네. 개인적인 질문 혹시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그럼 연봉 1억 이상이다. 업. 네. 8천만 원 없다. 업입니다. 네. 연봉은 2천 이하입니다. 아 그렇죠. 업이죠. 네. 난 1억을 가진 작품을 가졌죠. 박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올해로 31살입니다. 네. 아 연봉은 네. 8천만 원 없다. 업입니다. 네. 네, 그림을 구매하기도 하고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저는 금액적으로 가장 높았던 그림은 200만 원 정도. 네, 안녕하세요. 작가 손정현입니다. 이제 5년째 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작가 하신 거에서 가장 소득이 좋았을 때 연봉이 어느 정도였나요? 연봉이요? 네. 한 4천, 5천? 네네네. 개인적으로 그냥 저의 그런 그 수입과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되면은 네, 네. 유아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작품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근데 특히 이 작품 원설주님이 저기 작가님이 계시네요. 와보세요. 갯벌이 네 잠깐 이렇게 좀 오시죠. 예. 갯벌이 보통 어둡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마음을 좀 밝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혹시 이 그림에 지금 1200만 원인데 요거 혹시 구매할 생각 있으세요? 마음 있죠. 너무 좋죠. 구매하고 싶어요. 그럼 연봉 1억 이상이다. 업다운 하겠습니다. 업다운. 업. 1억 원짜리 그림이다. 혹시 그러면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겠습니다. 노수연 매니저입니다. 연봉은 공개할 수가 5천보다 업다운. 내가 샀던 그림 중에서 가장 고가의 그림은 얼마인지만 말씀해주세요. 아마 1억대가 되지 않을까요? 네. 개인적인 질문 혹시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미래 남자친구한테 한번 사과하고 싶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1억을 가진 작품을 가졌죠. 네, 지금 이제 학부 조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트타이머로 영어학원에서 디자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이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연봉은 2천 이하입니다. 조금 망설였지만 그래도 어떤 그 갤러리 관계자분께 잘 말씀을 드려서 했더니 이제 할부로도 무이자 네, 무이자였습니다. 저희 감독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3반 김서유입니다. 엄마랑 할머니랑 오빠예요. 뭔가 나도 화가가 되고 싶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화가가 돼서 본인이 그림을 멋지게 그리면 얼마에 팔고 싶어요? 저는 그냥 싸게 팔고 싶어요. 싸게 팔고 싶어요? 혹시 오늘 엄마랑 같이 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그림 있었어요? 공기에 글자가 많이 새겨져 있는 걸 보니까 네. 최종대왕님이 떠올랐어요. 왜 이렇게 똑똑해요? 해원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 해원고에서 온 1학년 박효원이라고 합니다. 돈도 얼마 받으세요? 한 20만 원 받아요. 저 30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1년치 만약에 본인이 240만 원을 모았어요. 자 그러면 1년에 360만 원인데 네. 그 너무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는데 나는 구매한다 안 한다?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구매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약간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네. 그걸 가질 때까지 되게 노력하는 편이라서 그냥 아무나 마실 수 있는 맛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학생이시니까 지금 수익은 뭐 더 없을 것 같고 아유 없죠. 용돈은 많아요. 용돈이요? 네. 40에서 50? 50 잡으면 일단 연봉 600인데 맞죠?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32살 이혜인입니다. 어느 정도 금액 선에 있는 작품들 혹시 생각하십니까? 500만 원 정도? 연봉이요? 최근 연봉이 상여금 다 포함해서인가요? 연금 다 해서. 연금 다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인천에 사는 오세혁입니다. 35입니다. 저도 조금 저축을 해서 300만 원. 300만 원. 네, 저는 트레이너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을 현재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요? 지금요? 네. 한 4천에서 5천 사이 정도 되는. 저는 아트 컬렉터 송인덕이에요. 어느 정도 연봉을 보통 하시는지. 그쵸. 업이죠. 네. 혹시 그동안 수집하셨던 작품 중에서 가장 고가가 있다고 좀? 바스키아 작품. 5천만 원 업다운 말 줘서. 네, 업이죠.